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와대에서 바라보이는 인왕산 병풍바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병풍바위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오늘날은 이 청와대가 그간의 권위의 상징으로 대표되었었던 이 공간을 시민들의 공간으로 되돌리게 되면서 많은 이들이 즐겨 청와대를 현재는 방문하고 있는데요. 이 청와대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지기 전에 원래 이름은 1939년 조선 총독의 관저로 만들어지면서 불려졌었던 경무대였었죠. 이것을 1960년 와서 윤보선 대통령이 독재 정권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청와대로 공식 개명을 하게 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서울에 이 조선 총독 관저가 세 군데가 있게 되었으니까 제일 먼저 만들어졌었던 것이 이 남산 총독 관저와 용산 총독 관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남산 총독 관저가 조선 총독부가 이전을 해오면서 오늘날에 이 청와대 자리로 경무대 총독 관저가 이전을 해 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남산 외성대에 있었던 조선 총독부의 모습이 되겠고요. 1926년도에 오늘날의 광화문으로 이것이 이전해 오게 되면서 이곳 뒤편에 이 청와대, 오늘날의 청와대인 경무대 조선 총독 관저가 마련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형에서 보시게 되면 바로 이것이 조선 총독 관저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렇게 총독 관저가 마련이 되던 그 시기에 일제는 우리 조선의 청년들을 전쟁으로 내몰기 위해서 1939년 9월 16, 17 양일간 경성 부민관과 경성 운동장에서 대일본 연합 청년단 제15회 대회를 개최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갖다가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잘볼수 있는 장소로 인왕산 병풍바위를 택하고 미나미지로 총독이 직접 쓴 글씨로 무려 가로 세로 5m가 넘는 큰 크기로 동아 청년 단결을 새기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중일전쟁 이후에 전시동원 체제가 노골화되던 시점에 개최되었었던 대일본 청년단 대회의 보도 모습이 되겠고요. 그 장소가 지금 세종로에 현재는 예전 국회의사당 건물로 쓰여졌었던 건물로 부민관과 그리고 또 황태자 결혼기념 사업으로 개관했던 경성운동장. 지금의 그 DDP가 있는 자리가 되겠죠. 이곳에서 이러한 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 개최를 주도했었던 당시의 조선 총독이 바로 이 미나미 지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42년 5월까지 부임을 했었던 이 미나미 지로는 내선 일체를 내세운 대표적인 민족 말살 정책을 강행했었던 총독이 되겠습니다. 그의 조선 통치 목표의 첫 번째가 조선의 천황폐하를 모시겠다. 결국 한 번도 오지 않았었던 이 일본 천황을 조선에 한번 모시겠다라는 걸첫 번째 목표로 삼고 두 번째 조선의 징병제도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서 내선일체 동조동근 국어 상용 즉 일본말을 상용하도록 한 거죠. 신사참배 창씨 개명 등을 강요했었던 자가 바로 이 미나미 지로가 되겠고요. 그때 내세웠던 대표적인 구호가 바로 이 팔갱 일호와 오족 협화라고 하는 구호를 내세우게 되는데 그 구호 아래에서 1938년도에 조선 연합 청년단이 마련이 되게 되고 이어서 39년도에 대일본 연합 청년단에 가맹을 해서 그해 가을에 서울에서 이 청년단 대회를 개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대표로 오게 된 것이 일본, 조선, 만주, 몽고, 중국 즉 5족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동아청년 단결이라는 구호를 내세우게 되었던 것이니 당연히 5족의 마청은 일본일 될 테고 팔갱을 아우르는 이루 한 지붕 아래 모인다는 것은 일본 천황이 군림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담은 내용을 바로 이 인왕산의 바위에 새기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곳 중에서도 이 병풍바위에 새기게 되었으니 이를 위해서 이렇게 바위 절벽에 사람들이 매달려가지고
글자를 새기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겨지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동화 청년 단결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고요. 지금의 청와대에서도 이것이 또렷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화 청년 단결이라고 하는 명칭과 이것을 썼던 미나미 지로의 조선 총독의 이름과 더불어 왜 이것을 새기게 되었는지의 연유를 밝히는 이런 내용들이 되어지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당시의 신문 기사들을 보면 천추의 빛날 각자기고 불멸 미나미 지로의 휘호 총독의 휘호 동화 청년 단결의 여섯 글자 이런 기사들이 당시에 실리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선연합청년단은 대일본연맹에 가맹을 하게 되었다. 이런 구호들이 이 시기에 신문들 기사들을 채우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해방이 되면서 이곳에 새겨졌었던 글자들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다 바뀌어서 오늘날은 그 글의 내용은 이제 확인해 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만 바로 이 치마바위 옆에 이 병풍바위 위치에 이렇게 글자를 안에 썼던 흔적들을 우리가 지금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대동화 공영이라고 하는 이런 허울 좋은 구호 아래에서 침략전쟁을 계속해 왔었던 그들의 이러한 침략성을 개방된 청와대를 방문하게 되면 마주 보이는 이 인왕산의 병풍바위 예, 이 지워진 흔적, 글자의 흔적들을 되돌아 보시면서 불패 신화만을 앞세운 국가주의 강기 아래서 침략 전쟁의 길로만 국민들을 내몰았었던 그 결과로 청일전쟁 10년 후에 로일전쟁, 만주사변 10년 후에 태평양전쟁으로 이어갔었던 일제의 그 침략성을 한번 되새기는 기회를 삼는 것이 오늘날 개방된 청와대를 방문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바로 이 동화 청년 단결의 구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